원천 무효 성문회 증인선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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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위한 탄핵인가? 탄핵 정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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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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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발 조치 다 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떠나세요. 자리를. 퇴거 명령을 합니다. 국회법 제49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질서 유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145조 1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입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회의 제가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모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 조치 이후에 경호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고 최수근 해병 일주기입니다. 먼저 고 최 해병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 진상규명을 통해 고 최 해병의 넋을 기린다는 의미를 담아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